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챙기는 행복 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죠. 박수현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낮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같은 늦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또 일몰 시간이 빨라서 하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단풍 낙엽이 많아서 산행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막바지 가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라서 더 온화하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물가는 시야가 더 답답한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6도, 광주는 5도, 대구는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은 17도, 광주와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늦가을을 만끽하기에 좋겠는데요. 예년보다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전국에 하늘빛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점차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더 한층 더 쌀쌀해질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늦가을 정취를 만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2023학년도 수능 이모저모입니다. 어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떠들썩한 응원전 없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세 번째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 지원자는 50만 8천여 명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700명 정도가 줄은 수치입니다. 한편 수능 당일이면 발생하는 이 수험생 긴급 이송 작전을 비롯해서요. 이 수능을 위한 고군 분투기까지 이 수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 사연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능 때만 되면 늘 갖가지 해프닝이 발생하곤 했는데 이번 수능은 어땠어요? 수능 당일에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다양하게 벌어졌는데요. 특히 울산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녀를 탁 수험장에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주고 딱 출발하려고 보는데 아이고, 이 자녀의 신분증이 차에 떨어져 있었던 아이고. 겁니다. 이걸 다시 갖다 주려면 이미 입시 시간이 마감이 될 것 같아서 이 어머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친하차에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우리 자녀 신분증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이 경찰 대단한 게 5km 구간을 5분 내에 가서 이 자녀에게 신분증을 잘 전달해줬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성고등학교에서는 학교를 잘못 찾아온 수험생이 경찰차를 타고 제대로 된 수험장에 갔다는 소식인데요. 이 학생 7시 35분경 이 수험생 A군은 서울 중구 성동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 종로구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이 경찰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 이 A군을 경찰차에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행히도 제 시간에 맞춰서 시험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성동고등학교가 성동이 동성이 됐네. 이렇게 네, 그렇죠. 바뀐 거죠. 아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근데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근데 이번 수능에서 단 한 명을 위한 수험장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서구에 위치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는요, 단 한 명을 위한 시험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희귀난 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비양을 배려해서 교육당국과 이 병원이 만든 시험장이었는데요. 이 비양은 3살 때 장쇄 수산화탈수 효소 결핍증이라는 이 희귀난 치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병은 이 몸속에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글루코겐이
체온이 떨어지면 온몸이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는 난치병 질환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근육에 손상이 가고요. 자칫 응급조치가 늦어질 경우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시험을 보는 내내 응급상황 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양, 수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비양의 부모님과 병원은 교육당국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실에서 수능 치르는 것을 허락받고 다행히도 무사히 수능이 치러졌고요. 특이사항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시험을 치른 분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네. 시험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한 분들도 마음 졸이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들 응원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입니다. 이 경기 지역 광역버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KD 운송그룹 소속 버스 업체가요. 오늘부터 광역버스 입석의 승차를 중단하겠다라고 전면 통보한 가운데 정부가 버스를 긴급하게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KD 운송그룹의 노조에 이 입석 승차 중단 조치에 따라서 수도권 출퇴근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와 이 경기도와 함께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입석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KD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29개 노선에서 1,318대의 버스를 운영 중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운영되는 이 광역버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9개 노선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매일 2,300명의 입석 승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 남양주, 성남, 용인 지역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많아서요. 이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이용객들에게는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겠지만 근데 저게 버스 추가 투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KD 쪽에서 이게 전면 통보를 해가지고요.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시행될 예정인지 한 가지 살펴보면요. 국토부는 일단 올해 계획했던 이 정규버스와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앞당겨서 긴급하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교에서 서울역, 동탄 2에서 판교역 등 노선에 이 정규버스 12대 그리고 예비차 3대가요. 이달 안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이 22개 노선에 버스 46대를 투입해서요. 내년 초까지는 이 18개 노선에 37대를 추가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좌석 공급량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달 안에 출퇴근 시간대에 좌석을 1,500석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까지는 2,300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울시에 있는 광역버스 중에 이 KD 운송 노선과 굉장히 비슷한 10개 노선에 버스 9대도 증차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일단은 그 해당 버스 타고 출퇴근하셨던 분들은 더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네. 그죠? 버스가 네. 증편될 때까지 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정인이 후원금 받고 잠적한 유튜버 검찰 송치입니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양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라면서 유튜버 A씨가 그동안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유튜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내가 정인이 아빠다라고 절규하면서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무려 2,6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받은 뒤에 일부를 자신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혐의로 횡령한 이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씨의 후원금 횡령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네, 이 횡령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유튜버 B씨의 폭로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해당 유튜버 B씨가요, 정인이를 위한다면서 받은 후원금을 개인 사무실을 증축하는 데 사용하고 간장게장을 사 먹고 유류비를 쓰는 데 사용하는 건 이건 정인이를 위한 후원금이 아니라 이 해당 A씨를 위한 후원금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A씨,
정인이 개인 그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금 외에 내 개인 돈이 들어갔다라면서 자신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연말에 기부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참. 근데 혐의를 부인하던 것과 달리 수사를 시작하니까 잠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수사가 시작된 게요. 네. 지난해 10월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를 받아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A씨가 소재가 불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달 말 드디어 이제 소재가 A씨의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다. A씨는 이제 출석을 요구를 받자 11월 3일 자진 출석해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찰 관계 자에 따르면 정 씨가 뭐 의도적으로 잠적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이제 후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혐의가 확인돼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라고 밝혔고 향후에 이 검찰 수사 결과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인이를 애도하던 시민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 법에 괘씸죄도 있어요? 아, 괘씸죄는 없는데요. 네. 양형에 충분히 반영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진료에 앞서 우리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흉부외과 서동주 전문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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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오늘 행복진료실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지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오! 보니까 역사 속의 인물 세 분이신데 네, 프랑스 왕 루이 14세, 나폴레옹, 그리고 조선의 왕 정조입니다. 근데 아니,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쪽이 이제 그 프랑스 쪽에 계신 분들하고 네. 왜 갑자기 조선으로 왔지? 그러니까요. 아, 첫 번째 힌트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하고 우리 그 조선하고 뭐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자, 공통점이 있나? 자, 알았어요.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오! 도넛! 뭐 세 분 다 도넛을 좋아했을 리는 없고. 아니 근데 저 시대에 정조대왕이요? 그러니까요. 저 시대에 간식으로 도넛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아 달달한 거 드셨나? 아 뭔가 아. 단 걸 좋아하셨던 아. 세 분이 아닐까. 달달한 거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좀? 그러니까요. 달달함의 대표가 도넛인데 단 걸 즐겨 드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뇨는 세종대왕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주제 공개할까요? 바로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제 보여주세요. 뭐예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쉬쉬하다 큰 병 되는 말 못할 고통 치질입니다. 아. 치질. 저거 쉬쉬하다 큰 병 되느니 맞아요. 저거 걸렸다고 뭐 온 동네 떠들 수도 없고 저거 민망하거든. 맞아요. 드라마에서도 뭐 치질을 숨기다가 나중에 네. 들켜서 뭔가 창피해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네, 하고. 네. 근데 방금 그 도넛 나왔잖아요. 아, 근데... 아 도넛. 상징적인 거네. 도넛 방석. 도넛 방석. 그렇죠. 네, 도넛 네. 방석 같아요. 어. 그리고 네. 저 이상화 씨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씨하고 결혼한 강남 씨. 강남 씨도 뭐 한참 치질 알았는데 결혼한 이후에 고백하고 이랬다고. 그렇죠. 아. 강남 씨가 이렇게 솔직하게 한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치질의 고통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할 때는 큰 개가 밖으로 코를 내민 느낌이었다. 아 이거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죠. 아니 근데 더 웃기는 게 장모님하고 같이 수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다. 네네. 어떻게 또 장모님하고 같이 가서 아니 그리고 강남 씨가 그 고백한 이후에 치질 광고를 또 아, 그래요? 찍었대요. 맞아요. 네. 고통을 또 광고로 승화시킨 거죠. 아니 근데 이 치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치질 실제로 겪으시는 분들은 네, 저게... 이 고통이
정말 말을 못한대요. 근데 아까 나온 역사 속의 인물 세 분도 그러니까 치질로 고생하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치질에 가족력이 있고 음주를 즐기다 보니까 생길까 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비데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도넛 방석도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우리 집에 항상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루이 14세, 나폴레옹 그리고 정조 대왕까지 전부 다 치질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아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빨을 뭐 다 뽑아버리다가 굉장히 심한 이 치주염 같은 것들로 알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드시는 음식들이 좀 좋지가 않고 이 설사라든지 변비가 좀 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면서 이 루이 14세가 치질에 걸렸는데 당시 루이 14세를 위한 변기 의자까지 개발이 될 정도였습니다. 대신들과 이렇게 회의를 할 때에도 그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한 치질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힌트 중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이제 강인한 모습만 봤잖아요. 치질로 고생을 하신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치질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 초상화를 보게 되면 약간 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비만인 상황이었고 또 전쟁 때문에 계속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딱딱한 안장에 항문이 계속 자극이 받으면서 치질이 발전한 것 같고요. 또 조선의 왕이었던 이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업무가 굉장히 과도했어요. 그리고 기록에도 항문에 고름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테고 거기에 사실 운동량도 부족하고 기름진 음식까지 드시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치질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야, 저분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러면 최고의 의료진한테 진료를 받았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치질에 걸려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치질이 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리는 이유가 다양할 것 같은데 또 오랫동안 방치하면 힘든 것 같고 네. 자 이제 치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치질 어쩐지 대놓고 말하긴 좀 부끄러워서 쉬쉬하게 되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치질이라고 하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치질.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분 입장에서 이 치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우리도 환자분들이 사실 나 치질이에요 이러면서 오면 사실 마음속은 좀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질은 이 치질 자체가 어떤 질환은 아니고요.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온갖 질환의 그냥 통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질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핵도 있고 치열도 있고 치루도 있고 항문 소양도 있고 이 모든 개개의 질병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치질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의료진 앞에 와서 나 치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조금 이제 더 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네. 대부분이 근데 환자분들이 나 치질이에요 하고 왔을 때는요. 이 치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저희 앞에 오게 되신데 치핵 역시도 이제 덩어리가 나오는 건데요. 치상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위쪽, 안쪽에서부터 덩어리가 흘러나오면 그건 내치핵. 치상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덩어리들을 외치핵이라고 합니다. 또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요. 내치핵은 점막 조직이라서요. 피부가 없습니다. 좀 더 빨갛고 우리 혓바닥 같은 게 엉덩이에서 항문에서 또 튀어나왔다. 이런 내치핵이구나. 아까 강남씨 얘기한 게 그거. 맞습니다. 뭐 강아지, 큰 개가 코를 내민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리고 뭔가 부은 듯한 피부가 피부막이 제대로 쌓여 있으면 이제 외치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치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변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딱딱 그럴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긴 거는 치열 그리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엉덩이 쪽 이제 살이 좀 썩는다고 표현을 하죠. 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치루관이 형성이 되면 이건 우리가 치루라고 진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냥 치질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증상에 따라서 뭐 치핵, 치열, 치루 이렇게 나눠서 부른다는 건데 제가 뭐 사실 아침부터 뭐 자랑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화장실을 잘 갑니다. 습관이 아주 좋은 거군요. 네. 그럼 걱정할 거 없겠네. 걱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치질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물론 오래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이제 배변 습관이 불규칙적이신 분들한테 훨씬 더 치질이 잘 걸리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예인 씨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보는 그 행위 그 자체로도 이 항문 과략근을 굉장히 많이 느슨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치질의 위험성을 항상 우리한테 경고해주는 바로 그런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치질로 진료받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1년간 외래를 찾는 분들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요. 네. 1년 동안 하는 수술 건수도 20만 건이 넘어서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행해지는 수술 3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아. 진짜 많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저 말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도 치질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치질은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걸리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치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맥이,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사실 다리나 엉덩이 쪽에 혈액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다행히 우리가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압력 차이로 인해서 혈액이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엉덩이나 이게 다리 쪽에 혈액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하다 보면 이 항문 뒤에 혈관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나고 정맥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치질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직립보행을 한다는 이유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치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위험성은 우리가 다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치질에 걸린다 이건 아니고요. 그 위험성이 높은 데다가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항문 쪽에 자극이 가해진다거나 피로가 너무 이제 누적이 돼서 컨디션이 확 떨어졌다거나 그리고 아까 우리 장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주 역시도 치질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나는 괜찮다 했지만 임신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임신으로 인해서도 치질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게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회사원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대부분의 회사원들이요, 제때 화장실을 못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변 보는 걸 되게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건지 나는 이 환자를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좀 자리 비우고 좀 오래 갔다 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것 때문에라도 또 그리고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꼭 약 올린다 하더라고요. 꼭 약 올리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눈초리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말단 직원이라고 하죠. 우리 신입사원일수록 화장실에 제때 못 가고 가더라도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해갖고. 네. 그로 인해서 직장 안에 대변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치질이 잘 생겨서 오게 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뭐 코가 좀 맹맹하다거나 아니면 감기 걸리면 나 감기 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치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치질인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2020년에 수술 건수가 20만 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많죠. 근데 이 중에서 겨울철에 치질 수술을 하시는 분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사계절이니까 4분의 1씩 나눠서 할 것 같은데 유난히 이제 겨울에 좀 많이 몰리기도 하죠. 아무래도 겨울에 수술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계절에 따른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치질은 항문 주변의 정맥 쪽에 이 혈관이 많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혈관성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겨울에 기온이 많이 수축하기도 하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기도 하고 실내 생활이 좀 많아지니까 좌식 생활도 좀 많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골반 저근을 좀 약하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통계는 이제 치질로 인해서 수술한 환자들의 통계일 거고 네. 수술 안 하고 전전긍긍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대다수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치질이 의심돼도 병원에 빨리 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 민망함도 있지만 이 항문 질환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기도 한 이 통증의 비연속성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아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며칠 또 참다 보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이렇다 보면 아프다 참다를 반복하다 보면 이 병을 또 키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병원을 찾는 분도 있고요. 이게 또 문제는 잦은 항문 통증과 이 출혈이 발생한다고 해서 단순히 이 치질로만 생각하다가 이게 항문암일 수도 있고. 아니 치질도 겁나는데 암이에요?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일단 항문 주위에 생기는 이제 암들을 우리가 이제 항문암이라고 부르지만 크게 봐서는 이제 직장암의 다 일종인 겁니다. 네. 직장암 자체는 사실 이제 선암이 가장 많고요. 점막 쪽에 생기는 뭐 유암종이나 뭐 육종, 림프종, 뭐 전이성 암 등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나 이제 치액이 생겼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치액인지 암인지 구분이 안 된다. 대부분 자기가 암이라고 하면서 오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치액은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더라도 그렇게 쉽게 암으로 발전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치질 속에는 치액뿐만 아니라 치루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루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치루는 내 몸이 계속 썩고 있는 거라고 표현이 되었죠. 고름을 형성하고 계속 뭔가 상처가 나다 보니까 그러다가 분화하는데 뭔가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루는 10년간 치료를 하지 않고 50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0.5% 정도에서는 이게 암으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치질 좀 앓는다고 해서 이렇게 암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적인 염증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문주의 치루나 치열 그리고 만성 치질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자극이 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문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배변의 형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정상변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느다란 이 변으로 바뀐다거나 혹은 암이 진행되면서 출혈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검붉은 색의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보일 때 내가 이거 치질이구나 하고 의심해 봐야 됩니까? 이 초기 증상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조금씩 피가 비친다거나 또는 약간 좀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부기가 올라오고 덩어리가 만져지면 이제 조금 진행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심해지면은 잔변감이라든지 변실금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아무래도 진행되다 보면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상당히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응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가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해도 큰 불편함이 없으면 사실 병원 안 가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이때만큼은 꼭 병원에 가라. 어떤 증상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분들이 일단 수치심 때문이라도 병원에 오는 걸 되게 꺼려하는 증상이 바로 이 치질인데 사실 막 너무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알아서들 오시는데요. 사실 의외의 어떤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치질을 진단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빈혈입니다. 빈혈 중에서도 온갖 검사는 다 했는데 빈혈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아니 검사를 해도 어디 내장 쪽에 출혈을 잡지도 못하고 출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계속 수치가 빈혈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치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열은 이제 항문 쪽에 난 상처고 출혈이 계속 있잖아요. 미세하게 계속 출혈이 있는데 사실 크게 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빈혈이 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빈혈을 나중에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아 내가 치열이 있었구나 치질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빈혈하고 치질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계속 피가 나오고 이런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게 무슨 치질이야 하는 의외의 증상들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있는데요. 매우 흔한 증상이라 이게 치질일까 하는 의심을 못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항문 소형증이라고 하는 가려움증입니다. 보통은 이제 뒤처리를 좀 깔끔하게 못하거나 혹은 이제 습기가 찬 이제 옷을 계속 입으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항문 주위에 경미하게라도 이게 출혈이나 이제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타랑이나 혹은 통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면 치질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좀 전에 이제 모승님께서 이 치루가 항문 주변에 생기는 농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주변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때 분비물이 과도하게 묻어나면서 이때 몸살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치질의 일종인 이 치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빈혈, 가려움증, 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이 불편감이 지속되면 치질을 의심해봐라라는 거고요. 보통 좀 부끄러워서 병원에 못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도 나중에 치질이 발생한다면 오사 선생님께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네. 치료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몸 자세를 이렇게 봐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치질 진료를 올해 제가 이제 10년 차인데 진료를 한 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엉덩이만 봐도 이 사람의 체형만 봐도 아, 이 사람 치질이지 않을까? 딱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니, 저 앞으로 이제 모상 선생님 앞쪽으로 걸어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 오늘 스튜디오 올 때 제가 앞에 걸어갔는데 저도 몸에 가파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창피한데. 아니, 무슨 투시력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냥 엉덩이 상태만 보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입고 있는 상태만 보고 네. 알 그 자체만으로도 있는지. 어, 네. 정말 신기한데요. 다들 이렇게 의아해 하시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몇 분의 손님들을 좀 모셔봤거든요. 오. 우리 행복 진료실에. 어디 한번 봐 볼까요? 네. 네. 무대로 나와 주세요. 아니 아니. 어머. 모델 몇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모델 워킹까지 해주시고. 네. 아니 지금 작가님, 뭐 PD님 오늘. 야. 아. 지금 이렇게 네 분이 총 나오셨는데. 네. 아 이거 굉장히 요란한 치질 감각인데요. 네. 아니 진짜 오늘 여기 일하기도 바쁜데 우리 행복 진료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주신 우리 제작진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 오늘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기 오늘 진짜 이 하루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들 가면을 썼고 오늘 다른 부분들만 뭐라고 그럴까요? 볼 거기 때문에 본인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동의 다 해주시고 나오신 분이니까 너무 이제 보시면서 불쾌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보려고 그러면 사실 엉덩이를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네 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뒤돌아 서 주시겠어요? 아니 옷 다 입고 있는데 옷도 다 입고 있고 네. 사실 다들 의아해하세요. 어떻게 얘가 이걸 진단을 할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 두 분 정도는 되게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보자마자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실 이 작가님인 걸 밝히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작가님도 약간 의심스럽고요. 남자 작가님이요? 네. 작가님 오. 두 분이 유독 좀 그래요? 그래요? 유독 좀 네. 아, 계속 오래 앉아서 글 써서 그러니까요.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냥 막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봐보면요 이렇게 좀 비교가 될란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자 작가님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유독 엉덩이가 없어요. 엉덩이 살이 없습니다. 엉덩이 살이 이렇게 빈약하신 분들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 작가분이니까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엉덩이 살이 없는 경우에 앉아서 일하면 항문 쪽에 자극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좀 항문 주름이 뭉개져서 온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주름이 늘어지고 뭉개져서 오는 치액일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다음으로 또 조금 의심스러운 분이 있는데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엔 엉덩이 살은 되게 튼실하고 좋습니다. 근데 피디님 잠깐만 옆으로 돌아봐 주시겠어요? 우리 작가님도 잠깐만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작가님은 앞뒤로 참 판판하고 체형이 좋아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피디님. 피디님은 배가 좀 나온 바람에 아~ 혹시 피디님도 이게 치질이 생기지 않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임신했을 때 치질이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임신으로 인해서 아기가 태아가 커지면서 대장을 압박을 하나 이게 내장 지방일지 피하 지방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서 대장을 압박을 하나 대장이 느끼는 압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의 끝단이 좀 부풀어 오르면서 치액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또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앉아있게 되면 마른 사람보다 항문 아래쪽 엉덩이 쪽으로 걸리는 압력의 힘이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라도 치액이 잘 생기게 돼서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꼭 다이어트를 해주시고요. 우리 또 피디님 같은 경우에 엉덩이살을 키울 수 있게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제 여성 두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말랐어요. 마르신 분들이 혹시 변비가 좀 있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없으세요?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없으시다고 그러면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엔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만 마른 여자의 경우에 이제 변비까지 갖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이제 수년 내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치액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저희가 네. 이렇게 옷 입은 모습을 보고도 치질인지 아닌지 혹은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 네, 우리 제작진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사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모사원 선생님 앞에서 이제 모사원 선생님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안 보이나 봐. 아이고. 저 모시고 가셨어요. 안 보여. 지금 가면을 쓴 상태여서. 네. 아이고. 야, 오늘 방송 첫 출연이라 긴장해가지고. 야,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근데 네. 우리가 그 치질에 걸린 분들, 특히 말 못하고 병원 못 가고 쉬쉬하고 있는 분들은 카더라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 못 가는 병들이 이게 카더라가 많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궁금증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치질이라는 병 자체가 우리가 워낙 이제 쉬쉬하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이렇다 저렇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치질에 대한 속설을 바로 잡아보는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0대 여성입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치질 수술을 하셨고 얼마 전에는 남편과 아들까지 치질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만 유독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남자들이 보통 치질에 잘 걸리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요? 치질에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마른 체형에 변비 있고 뭐 네. 아니면 배가 나오거나 또 저는 과음도 그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여성분들도 술 많이 드시고 또 출산 후에 치질 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남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녀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을 오라고 생각하는 게 여성이 더 잘 걸릴 것 같아요. 남성이 더 잘 걸린다기보다 임신과 출산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은 식습관도 워낙 그렇다 보니까 여성이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거든요. 정답은요? 정답은 야 이거 두 분 다 말씀이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O 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은 이제 연간 6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진료를 보셨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50%로 비슷합니다. 남성이 33만 명 정도로 이제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예인 MC님 말씀대로 여성에게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오를 들었는데요. 모 원장님 소개해 주셨던 이 치핵, 치루, 그리고 치열, 이거의 비율도 다 다시 다릅니다. 치루 같은 경우는 남성의 4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치열 같은 경우는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걸리는 방식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항문샘이 좀 깊이 위치해 있기도 해서 치루가 더 잘 걸리는 건데, 여성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연약하고 또 이 항문샘이 피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치열이 잘 생길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치질이 더 잘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여성들의 치질 발생 위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임신과 출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신하게 되면 골반 쪽에 혈류량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자궁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근데 태아의 무게 때문에 근데 복강 내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항문 주위에 압력이 커지면서 이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임신할 때 치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출산 후에 좀 완화되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치질의 위험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임신 중에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 장 운동을 지연시키면서 항문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것 때문에도 또 치질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잦은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거 자체도 치질과 연관성이 굉장히 큰데요. 혹독한 다이어트로 식사량이 감소하게 되면 장 운동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또 변비가 생기면서 이제 딱딱해져서 이제 배변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치질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왠지 치질하면 아저씨들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있어요. 이 아저씨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무조건 다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술을 마시는 아저씨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치질을 네. 갖고 있고 아니 이런 경험들 하게 되잖아요. 네.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혈변 피가 나오는 변을 보게 네. 되니까 남자들은 술까지 마신다? 이러면 대부분은 좀 치질을 갖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심한 변비로 고생 중인데요.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1시간 정도 애를 쓰다가 혹 같은 게 튀어나왔습니다. 다행히 조금 있다 들어가긴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들어갔으니 저 괜찮은 거겠죠?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힘을 주면 치질이 걸린다, 아니다 이거군요. 네. 그건 당연히 걸리지. 걸릴까요? 아, 너무 힘주거나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저는 화장실에서 앉아 있으면 뭐가 이렇게 잘 외워져요. 예전에도 저 그 암기 주로 해야 되는 과목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책 들고 화장실 가면 쫙 외워진다. 희한해요.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을 주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좀 걸린다고 봐요. 근데 저는 반대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혹 같은 게 튀어나왔지만 들어갔고 괜찮아졌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현상. 이거 정답은 뭘까요, 우선생님? 이게 그냥 나왔다 들어갔으니까 뭐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의학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거는 치핵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간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모로. 왜냐면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 말이에요.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은 치질이 유발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분들 많죠. 예전에 책 한 권을 다 보고 나온다. 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라도 많이 앉아 있게 되는데요. 네. 저는 앉아 있는 행위 때문에 무조건 치질이 온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네. 앉아 있는데 계속 변이 나오지도 않는데 짜내려고 하고 그 한 시간 동안 자꾸 힘을 주면 괜한 힘을 주나? 네, 치질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솔직히 병 깨끗하게 다 보고 그냥 거기서 암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은 안전한 거예요. 너무 힘 주는 게 안 좋은 거지 앉아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니니까 또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 장애인 MC처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왔다가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래요? 나온 게 있잖아요.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검진을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딱 치핵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치핵의 3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전형 사례인데요. 치핵을 크게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1단계 아주 초기 증상일 때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혈변이 조금씩 비추는 상태가 나오고요. 2단계에서는 이 치의 덩어리가 나왔다가 그냥 저절로 막 그냥 들어가는 상태. 아마 질문 보내주신 분이 여기에서 3단계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닌데 3단계가 되면은 저절로는 잘 안 들어가지고 손으로 다시 눌러줘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단계가 되면은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단계. 이러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자, 다음 질문 보내오신 분과 제가 치질로 오래 고생 중인 40대입니다.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인데요. 물구나무 자세가 치질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구나무 자세가 정말 치질에 도움이 될까요? 예. 물구나무 자세가 치질에 도움이 되면 온 거죠? 네. 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서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 때문에 밑으로 혈관이 쏠린다. 그럼 이걸 뒤집어주면 그러면 혈관이 반대로 가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참 학생으로서 왜 그럴싸하게 들리는지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X. 아, 그래? 물구나무 서지 마시고 그 시간은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X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쪽으로 혈액이 아래 쏠렸으니까 물구나무 서면 혈액순환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제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다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많이 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리고 주무세요라고 하세요. 주무세요 혹은 1시간 이상 두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말은 장시간 둬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시간 물구나무를 1시간, 2시간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쓰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혹은 물구나무를 서본 적이 없는 분들이 물구나무를 서다가 다치면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헬스클럽 가면 거꾸리라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것도 뭐 1시간 내내 할 수 없잖아요. 30분 정도 하면 얼굴에 머리에 혈액이 쏠려가지고 오히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큰일 나실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복근 운동하는 거예요. 복근 운동 뒤집어서 치에게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줄넘기예요. 아. 줄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계속 복근에도 좀 힘이 들어가지만 이 엉덩이 쪽이 좀 출렁출렁하면서 자극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계속 점프를 뛰다 보면은 엉덩이 쪽 아래쪽에 관략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쿼트도 또 많이 하시죠. 스쿼트 할 때 마지막 동작에서 이렇게 쫙 펴서 이제 엉덩이를 조여주는 동작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 점프하는 동작이 많은 스포츠 뭐죠? 점프하는 농구? 뭐 농구 그렇죠. 같은 거. 농구 배구. 어, 농구 배구 선수들이 치질이 없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아~ 근데 어떤 운동이든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 본인 컨디션을 해칠 수 있고 또 탈수 증상 때문에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럼 젊은 친구들 클럽 가서 팡팡팡. 예방적인 것 같아요. 위로 뛰니까 클럽에서. 네. 네, 네. 그리고 치질 오래 앓으신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터득한 민간요법들이 하나씩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기 장판이 거의 뜨끈하게 해놓고 지지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네. 겨울철에 수술이 많아지는 이유가 또 이 전기 장판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케이스가 있었는데 30대 환자분이셨어요. 평소 본인이 치핵이 있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잠자려고 전기 장판을 켜고 딱 누웠는데 엉덩이 쪽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프다가 저녁만 되면 좀 지지니까 괜찮네? 이걸 느끼고 거기서 끝냈으면 됐는데 요즘 또 전기장판 다 방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석까지 사다가 하루 24시간을 지진 겁니다. 아하. 그 치핵 부분을 지지면 지질수록 시원하니까 초기에 너무 좋다 해서 계속 했다가 나중에 점점 아파지게 돼서 왔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지지다가 그 자리에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저온 화상을 입게 됐고 화상을 입으면 결국 따라오는 게 뭔가요? 그쪽에 이제 농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상처로 인해서 2차 감염까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을 또 찾아오게 되니까 키웠네. 사실 그냥 치핵인 상태에서 왔으면 쉽게 끝날 게 이제는 농 치료도 해야 되죠. 치핵 치료도 따로 해야 되죠. 더 고생하면서 치료했던 케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네, 아니 이제 날씨 점점 추워지면 뭐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이제 슬슬 꺼낼 때 됐거든요. 치질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아까 또 민간요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치질 보면서 나 대한민국에 그렇게 수많은 민간요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치질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요. 이 사람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민달팽이를 잡아다가 그 흑설탕에 절여가지고 그 액을 자기 여기에 바르면 좋다라고 해서 그걸 한 3개월 동안 본인이 하다가 내원을 한 거예요. 어떤 상태겠냐고요. 검증되지 않은 그 이상한 액체들을 자꾸 바르고 오다 보니까 이분도 단순 치핵이었던 게 이제 그쪽 피부가 다 완전히 속된 말로 썩어서 왔습니다. 물러져서 오게 되고 이거는 저도 어떻게 치료할 때 진짜 이분은 거의 저랑 한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치료를 했을 정도로 민간요법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먹는 것들 위주로 많이 갖다 붙이게 되는데 톡 쏘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이게 열이 가해지거나 자극이 있으면 안 아픈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고추 같은 거 고춧가루 풀어다가 붙이기도 하고 제발 이런 민간요법은 네. 고춧가루를 여기다가 뜨거 뜨뜻하니까 그런 것들은 제발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게 다 있군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갈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정말 아프면 가는데 그게 아니죠. 딱 이때 가야 된다 하는 때가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질 방치하고 이럴 때는 꼭 병원을 찾아가라. 첫 번째는요. 우선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 이 골든 타임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켜봤을 때 뭐 출혈이 멈춘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검진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나 빨간 선혈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치열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검붉은색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농양이나 혹은 이 암 때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이 필요하고요. 또 이 항문 쪽에 덩어리가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의 유무에 상관없이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질이라는 게 배변 활동을 하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고 이 염증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말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도움이 가장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치질에 걸리긴 했는데 통증이 없어서 참을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수술이 굉장히 아파요. 이게 저도 저 제 주변에 이거 치질 수술한 분 있는데 네. 죽습니다 아주. 그래요? 네, 맞아요. 아, 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다스려야지. 네. 이걸 그냥 수술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한번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잘 치료하지 않는 이상 반복될 바에는 수술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나는 살살 달래야 된다. 달래야 된다. 아, 저는 수술로 없애야 한다. 네. 정답은요? 우리 이재용 MC님, 저희들이 오늘 조금 모자랐나 봅니다. 우리 얘기를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달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네. 사실 이 환자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재용 MC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환자분들이 대부분 수술이 너무 겁나고 또 검진할 때도 아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오는 걸 너무 꺼려 하시는데요. 사실 통증이 없더라도 아까 그 여자 환자분이랑 똑같습니다. 뭔가 항문이 안 좋다 느꼈으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치질이 있는지 알았어요. 물어보면 나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저한테 온 건 60대인데 나 군대에 있을 때. 여자분들도 나 예전에 임신했을 때 첫애 낳고 생겼는데 그 첫애가 지금 대학생이야 이랬을 정도로 한 20년 정도는 병을 키웠다 오시게 되거든요. 우리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 많이 하고 수술했다 그래도 그렇게 안 아프니까 병원 오는 걸 너무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제때 치료받고 꼭 신경 써야 할 질환입니다. 치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봐야죠. 네. 치질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실지 먼저 서동주 선생님부터 보겠습니다. 비운 뒤 스텝 3? 이거 뭐야? 네. 비운 뒤는요, 제가 이제 배변 활동 후에 우리가 치질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팁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요. 우리가 힘을 주다 보니까 항문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문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항문을 조금 한번 조여주고 위로 올려주는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한번 꽉 조인 상태에서요. 배를 쭉 위로 올려서 항문을 조금 위로 올리는 행위를 해주시는 게 좋죠. 네. 한번 이걸 한 10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씩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제 자리에서 한번 할 수 있으니까. 네. 배에 힘을 주면서 한번 네. 내려 항문 한번 항문을 한번 조이고 배를 힘을 줘서 위로 항문을 조금 위로 올려주는 자극을 주는 거죠. 끌어올리는 느낌을 네.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죠. 내 거잖아요. 몸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자리로 돌리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배변하면서 내려온 이 항문 조직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어서 치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마사지 방법이에요. 네. 마사지 할 때 그 위치가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 아래쪽 복부 쪽을 이제 두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네. 한 30회 정도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요.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변이 지나가는 게 이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S결장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굴곡이 제일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변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마사지 방법을 하는 거죠. 네, 어렸을 때 엄마 손은 약손 하잖아요. 어른들의 지혜가 맞았네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네, 제가 좀 전에 치질과 장 건강이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에 이 변비를 예방하는 게 치질 예방에도 굉장히 크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쾌변 주스인데요. 네, 지금 다 앞에 놓여 있는데 바로 콸콸 주스입니다. 콸콸 주스요? 네. 콸콸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방송 시간이 좀 남아서. 키위인데? 맛있어요? 그러네요. 키위 맛있다. 네, 키위 주스예요. 키위 주스. 맛있다. 키위가 이게 장을 살린다고 해서 일명 장생 비타민이라고 불리거든요. 키위 속에는 천연 비타민 C가 합성 비타민에 비해서 이 흡수율이 두 배나 높아서요. 변비 치료제와 효과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키위 속 비타민 C의 함량을 비교해봤더니 이 비타민 함량이 높다고 하는 이 사과의 이제 35배, 오렌지의 3배나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걸 그냥 과일로 그냥 잘라서 먹어도 될 텐데 주스로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생키위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주스로 준비한 건 비타민 C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콸콸 주스 한 잔을 만드는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골드 키위를 두 개를 믹서에 넣고 갈 거예요. 이 믹서에 넣고 갈기 전에요. 거기에 꼭 소금을 2분의 1 티스푼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소금을요? 네. 키위를 갈아서 섭취할 때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비타민 C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소금을 넣어주면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질 예방 관리법 세 가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민욱 선생님이죠.
아, 케겔운동 이거 꼭 나오죠. 왜 안 나온다 했어요. 아, 그럼요. 치질에 좋은 거 케겔운동 누구나 다 아시죠. 네. 우리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인데 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생각해보면 골반을 받쳐주는 세로 모양의 근육이거든요. 네. 수건을 아래쪽에 이렇게 세로로 딱 깔아놓은 상태에서 앉으시면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골반 저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식으로 방광 그리고 또 항문 쪽에 있는 받쳐주는 근육들을 모두 다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치질뿐만 아니라 요실금이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운동법입니다. 일단 골반에 좀 안정을 기해야 되는 이 운동법 이재용 MC님께 제가 좀 특별히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케겔 운동 이러면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이게 많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젓가락 같은 거 그러니까, 끼우고 네, 조였다 풀었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좀 오늘, 민망하고 그래서 좀 덜 민망하게 케겔 네. 운동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엎드려서 네, 누워볼까요? 엎드려서 네, 이런 식으로 어깨 넓이 정도로 무릎을 벌리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상체 쪽에 힘을 빼서 조금 편안하게 쭉 늘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견갑골이 좀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체에 힘을 빼서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에도 힘이 빠지게 되고 네, 이 상태라면 이제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죠. 발목을 좀 꺾어서 안쪽으로 조금 향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호흡을 쭉 들이마시면서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이렇게 네 좋습니다. 내밀어 주면서 이때 항문을 조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쉬어보고요. 자 숨을 들이쉬면서 쭉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왜 입술까지 같이 이렇게 조여주세요? 입술까지 네, 네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다시 힘을 풀어주시고요.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어주고 항문을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골반 적은 전체를 안쪽으로 좀 쫙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도 제가 좀 쉽게 알려드릴 텐데 자, 이번에는 누워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완전히 배를 엎드려서. 땅에 대고 엎드리고요. 이 턱이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 손은 삼각형 모양으로 앞쪽에 이렇게 닿게 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약 한 30도 정도 좌우로 벌려주세요. 네, 쭉 벌려주신 상태에서 개구리처럼 다리를 들어주시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무릎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무릎을 들어주실 때 이 엉덩이 쪽을 조여주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턱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이 상태에서 네, 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내리시고요. 다시 한 10초 정도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만 하면 편한데 네. 이렇게 하니까 만만치가 않네. 네,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릎을 약간 굽혀주시면서 네.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자세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 10초 정도 버티고 내려주시는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조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스쿼트 마지막 동작하고도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당겨주시는 방식으로 케겔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낙하산 자세네, 낙하산 자세. 이렇게 내려올 때.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이 운동법하고 요거하고 두 개 좀 병행해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잘 배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조여졌다 풀어졌다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운동 보면서 든 생각은 네. 제가 이제 금요일 운동 담당인데 네. 어찌나 다행인지 내가 있으면 아찔하네요. 네. 아이고 자 이번에 또 볼까요? 네, 네 다음 네. 거 이제 봐야겠죠. 네. 자 이어서 오상훈 선생님입니다. 치질엔 좌욕 그래 이 얘기 많이 들었어. 치질엔 좌욕. 근데 좌욕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음표가 있어서. 물음표가 하나 붙었죠. 일단은 오늘 뭐 콸콸 주스도 너무 좋고 네. 치질 예방을 위해서 사실 변비가 없어야 됩니다. 대변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우리 장 원장님이 해주신 이 케겔 운동. 사실 환자분들한테 기아 항문 조이기만 하세요 했을 때는 환자분들도 되게 힘들어했는데 오늘 이 운동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워서 다리만 들어주면 네. 알아서 조여지니까요. 이 운동법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좌욕을 들고 나온 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난 치질에 걸렸어. 그러면 좌욕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좌욕만 열심히 하면서 병원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좌욕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치질 중에 치핵도 있고
치열도 있고 치루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이재용 MC님, 네. 이 중에 사실 좌욕을 하면 안 되는 질환이 있거든요. 네. 치핵, 치열, 치루 중에 어떤 게? 치루 안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저 뭐 살이 썩는다며. 근데 이렇게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이 닿으면 네. 안 될 것 같은데. 치핵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치루는 아니지 않나? 맞아요?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질 않잖아요. 틀렸군요. 그러면 장 원장님, 네. 장 원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농양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농양이 아주 깊어졌을 때는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치핵인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또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치열일 때. 아, 치열일 때. 치열은 상처잖아요. 네. 우리 상처 났을 때 물 닿으면 상처가 잘 아물질 않게 되니까 네. 사실 치열, 그러니까 피가 났을 때 무분별적으로 무턱대고 먼저 이렇게 좌욕을 하는 거는 오히려 병을 더 심하게 키울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좌욕을 하더라도요. 본인이 그냥 아 항문에 문제 생겼네? 좌욕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문에 문제 생겼네? 그럼 일단은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요. 내가 치핵인 건지 치열인 건지 치루인 건지 진단을 받고 나서 그에 맞춰서 이제 좌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저 치질엔 무조건 좌욕이다.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그러네. 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저렇게 주제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알고 해야 되겠네. 좌욕을 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핵은요 좌욕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좌욕으로 완치해야지 이건 또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좌욕을 통해서 그냥 통증이 있으니까 그 통증을 완화시킨다 정도가 맞는 얘기지 나 뭐 좌욕해갖고 치질이 났어. 이분 나중에 검진해보면 치핵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냥 본인이 통증을 못 느꼈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나 안 아프면 난 거죠. 뭐 환자 입장에서는. 그 말도 틀린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키워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너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좌욕을 할 때 너무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방법으로 많이 하세요. 네. 일단 좌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먼저 막 좌욕기 사고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보면 누구나 세수대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엉덩이가 충분히 잠길 만큼 되는 그 사이즈의 대야만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정확하게 좌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귀여운 환자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네. 네. 이렇게 이 환자분을 케이스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좌욕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엉덩이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이제 대야나 좌욕기를 이용해서 엉덩이만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복부까지 차면 되니까 사실 집에 욕조가 있다 그러면 번거롭더라도 좀 반신욕을 아예 해주시면 그러네.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좌욕하라고 그러면요. 한번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한 30분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반신욕처럼 그냥 엉덩이만 담가놓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통증은 좀 완화가 되겠지만 결국엔 조직이 좀 늘어나가지고요. 늘어진 형태의 치핵을 안고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하겠는데요. 무조건 뜨거우면 좋다. 왜? 일단 들어가서 지지면 너무 좋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상의 위험성도 있고요. 너무 뜨겁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또 길게 좌욕을 하게 되니까 일단 좀 뜨뜻한 상태, 약간 뜨거운 미지근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7도에 38도 정도 우리 목욕탕 갔을 때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온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식었을 때 좀 차가워졌다 싶으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딱 3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좌욕을 갖다가 하루에 한 10번 그냥 수시로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엉덩이 쪽에 있는 피부막에 손상이 가게 되면서 항문 소양증, 항문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딱 대변 보고 나서 한번 아플 때 아니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대변 보고 나서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 두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한 이제 좌욕 타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냥 좌욕만 해요. 뭐 혹은 뭐 좋은 마사지가 있다거나 뭐 지압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샤워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샤워기? 아, 또 샤워기 얘기 나왔는데요. 우선 장애인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좌욕을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케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지만 마시고 조금 이렇게 조여 주는 게 너무 좋은데요. 샤워기 이거 저 할 얘기 되게 많습니다. 항문이 가렵거나 나 이제 치질이 생겼다.
뭐 자욕하기도 그렇다 하면은 가장 이제 손쉽게 접근하는 게 바로 이 샤워기를 이용한 자욕법이 예. 되겠는데요. 이 샤워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 대고 자꾸 지지게 되잖아요. 이제 수압이 또 문제예요. 아, 맞습니다. 수압도 수압이고 또 이렇게 지지다 보면 사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좌욕보다요 더 길게 하게 되고요. 이 수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제 샤워장 이제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안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제 수영 끝나고 이렇게 남들 샤워할 때도 좀 이렇게 유심히 봐요. 아니 보게 돼요 자연적으로. 직업. 네, 자연적으로 보게 돼요. 보고 나가서도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파우더룸에서 말릴 때도 보게 되는데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꾸 자극을 가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나를 또 보겠구나 하면서 좀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항문 소양증을, 그러니까 항문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이 가고 상처가 나서 치열이 생기게 되고 감염이 돼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치핵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항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자극을 가하시는 것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집은 오래돼가지고 저게 위험한 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 뜨거운 물이 갑자기 훅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오늘 차가워지고 네. 그리고 이제 비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네. 치질하면은 사람들이 나 막 더러워서 생긴 병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절대 치질은 더러워서 생긴 병이 아니고요. 이제 치핵이 있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대변이 많이 껴 있고 뒤처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러워서 이제 더러워서 생긴 병이다라는 생기 그런. 뭐 속설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절대 더러워 생긴 병은 아니고요. 비대는 건강한 항문일 땐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지만 치질이 생긴 다음에는 비대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악화가 된다거나 뭐 지연 치료되는 게 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비대는 치질이 있다 싶으면은 조금 피하시고요. 건강할 때 뭐 청결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질 예방에 도움을 줄 좌욕법 네.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치질은 정말 말 못할 질환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쉬쉬하고 혼자 꾹꾹 참고 있다가 큰 병 돼서 병원에 갈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치질 예방을 위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라. 우리 선생님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니까 아마 음주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진짜 필름 끊길 정도로 많이 드시는 행위는 치질에도 너무 안 좋고 뇌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조금 절주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항문 질환이 일단은 사실 병원 가기가 굉장히 좀 민망하고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꼭 들으신 거 꼭 유념하셨다가 조금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 치질 진료 아프지 않고요. 치료 아프지 않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법도 많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병원에 나와서 좀 치질은 먼저 진단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몰래 하는 고민, 치질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AT 화훼사업센터와 한국화훼단체협의회가 어제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꽃 나눠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언남고를 비롯해 서울고, 선유고, 중앙유고 등 4개 시험장에서 진행됐으며 총 700여 개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수험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위로의 차원에서 꽃다발을 전달을 했더니 학부모님들께서 크게 감동을 하시면서 오늘 나눠준 꽃처럼 활짝 핀 마음으로 수험생들의 오늘 시험을 잘 치르기를. 사계절인데 봄하고 가을이 참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가을을 이번 주말에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네. 네, 계절의 변화가 정말 순식간입니다. 지나고 나서 아쉽지 않도록 지나가는 가을 이번 주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